뒤집어진 피부를 복구시켜주면서 우선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결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이 쿠션을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로지픽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좋아하던 저의 애정템들이랑 또 다른 제품을 쓰다가도 아, 그 제품이 정말 좋았지라고 재구매를 한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저의 첫 번째 연말 정산 추천템은 바로 이 라운드어라운드의 그린티 미스트 토너예요. 또 작년에 제가 가성비 좋은 토너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 제품은 처음에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사용했다가 뒤집어진 피부를 복구시켜주면서 정말 강추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가서 이렇게 두 개씩 쟁여왔는데요.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굉장히 끈적거림 전혀 없고요. 진짜 촉촉하고 제가 미스트 토너 한창 쓰다가 독도 토너랑 킵쿨의 대나무수 토너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제품 쓰다가 다시 또 쓰니까 아, 새삼스럽게 정말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토너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사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뭔가 수분감을 채워주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비교하기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또 저처럼 녹차 성분이 잘 맞는 구독자분들이 사용을 하셨다가 효과를 정말 많이 보셨던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 정산 추천템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아직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적극 강추합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을 때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세일 때 꼭 쟁여두시는 거 강추합니다. 자, 두 번째 연말 정산 추천템은 바로 이 벨라몬스터의 당근 패드예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다 지금 몇 장 안 남았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좁쌀이 올라왔거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워낙에 자극적인 느낌도 없었고요. 좁쌀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쓱 닦아줬는데 좁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극찬을 하고 정말 영업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통 정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여행 갈 때 꼭 몇 장씩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가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재구매할 의사도 당연히 있고요. 진짜 연말 정산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리는 만큼 이 제품 역시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민감성 피부, 좁쌀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시카고의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여름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이 피지 분비량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건조. 여름에 유난히 속건조가 심했어요. 겨울에도 심하지만 여름에도 속건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피지는 나는데 건조한 느낌. 제가 수부지는 아닌데 피부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정말 유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일층이 있어요.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못하는데 이 오일은 식물성 오일이라서 그나마 저한테 정말 잘 맞았어요.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층이 섞인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명 귀신 앰플이라는 별칭이 있고요. 여름에 사용했을 때도 무겁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수분감 보이세요? 쭉 흘러내리는 거? 되게 가볍고 약간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는데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싹 들어가고 붉은기를 잡아줬어요. 이거는 뭔가 다 쓰고 나서도 꼭 하나씩 재구매를 해서 놔두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 주변에도 이미 사용을 해보고 정말 극찬을 했던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카고의 시카고 더블 이펙트 앰플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시카고의 시카 피니쉬 크림이에요. 진짜 겨울에 속건조를 확 잡아줬던 그런 제품이고요. 시카 크림 같은 경우는 좀 꾸덕하고 무거워서 사용을 안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시카 피니쉬 크림은 정말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로션 같은 크림 타입이에요.
아침에 사용해도 화장이 전혀 밀리는 거 없었고요. 저녁에는 진짜 팩하는 것처럼 듬뿍 한번 바르고 또 한번 바르고 그러고 나면은 약간 속건조가 있을 때는 화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속건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결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바르고 나면은 번들거린다기보다는 이 수분감이 있어서 끈적거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시카 크림 중에서 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연말 정산 추천템으로 가져왔고요. 가격대가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대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클로란의 헤어오일이에요. 제가 클로란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제품을 꼽자면 이 헤어오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서 다양하게 헤어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트리트먼트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를 하고 나서 뭐 에센스라든지 헤어오일을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스타일링을 다 끝내고 났을 때도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보다는 윤기 나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 또 햇빛이나 또 바람 불 때 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에센스랑 헤어오일이거든요. 머릿결이 뭘 해도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을 다시 재구매해서 사용을 해줬는데 젖은 머리 상태에서 뿌려주고 나서 머리를 이렇게 싹 내리면은 그 손상모였던 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머리가 오히려 윤기가 나고 또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하면은 진짜 쟁여두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머릿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상모이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누나의 에센스 센서티브 팩트예요. 이 제품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는 이미 하나 다 사용을 하고 지금 리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센스 타입이 겨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쿠션 같은 경우는 주로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덧발랐을 때 뭉침이 없이 싹 스며들면서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쿠션 중에 겨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촉촉하고 오늘도 수정 메이크업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같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제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을 한번 싹 깔아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루나 쿠션을 사용해줘요. 그러면은 이 제품만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 표현도 더 예쁘게 되고 또 지속력도 좋고요. 무너짐도 별로 없어요. 또 이 쿠션을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 물광 메이크업이 돼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커버력을 조금 더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컨실러랑 같이 사용하면은 진짜 얇고 예쁜 피부 표현이 되니까요. 제가 연말 정산 추천템으로 가져온 만큼 이 제품 역시 꼭 한번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2018년도 연말 정산 추천템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아이템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